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도 해서 저희가 사상 최초로 사생활을 공개하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이 방에 옷이 대부분 사실 제가 옷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현재 보시면 긴팔, 바지, 추리닝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 푸는 법이 옷을 되게 많이 입어봐요. 스트레스 풀 때 거의 밖에 없어서 계속 회사에 있어가지고 뭐 어디 해외 나가고 해외 나갔다는 이거는 중국 투어 때 모아놨던 거고 일본 투어 때는 캐리어 안에 넣어놓고 다녀요. 다라라라따 가방은 제가 소개시켜야 마이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버리시면 가방 이제 그대로 입고 있는 거죠? 네. 핑크 푸르죠. 이게 저희가 이쪽으로 오시면 딸내미가 있어요. 지금 애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고슴도치. 그래서 애가 응가를 많이 해요, 사실은. 주인 닮았네. 기가 막히게 닮았죠. 이 정도로 닮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잘 싸기도 하더라고요. 집 공개하는 거니까 드기동이에 네. 냉장고를 부탁해요. 부탁해요. 드기동이에 냉장고를 부탁해요! 아 밑에 카레 뜨거운 팬분들께서 카레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즐겨 먹는 음식이 냉동치레식인데 빨개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연말이라 시상식이 많거든요. 주말마다 나가는 해외 콘서트는 빅뱅 월드투어 말고는 저희 YG 소속의 아이콘, 진유션, 에픽하이 콘서트도 있고 해서 준비하느라 일적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YG 댄서로서 올라갔던 첫 무대 기억나요? 지용이 형. 아 지용이 형 콘서트. 와 그때는 진짜 100만 명 앞에서 그렇게 춤추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무대에 서면은 가수들이 느끼는 희열 같은 것도 진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절대 모르죠. 댄서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수는 가수, 댄서는 댄서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보다는 무대 하나를 완성하려고 모든 퍼즐들이 같이 합쳐진 느낌? 춤추면서 무대 쓰고 약간 그런 게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네. 네. 이제부터 시작하러 갑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싶어요. 살아 돌아올게요. 기다려요, 그 생각. 갈게요.